휴일인 어제 저녁 춘천 번개시장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는데요. 화재 연기에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이 담을 넘어 현관에 있던 70대 어르신을 대피시키고 소화기로 초동 진화를 해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. 이송미 기자입니다. 강한 불길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창문 옆으로 새어나옵니다. 이웃 주민들은 황급히 집 밖으로 나옵니다. 희뿌연 연기가 금세 CCTV 화면을 가릴 정도로 불길이 세졌습니다. 그때 한 주민이 소화기를 들고 와 대문을 두들기고 문이 열리지 않자 담벼락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. 뒤이어 또 다른 주민 한 명이 소화기를 들고 초동진화에 합세합니다. 네, 마을 주민은 이 담벼락을 넘어가서 불을 끄다가 집에 있던 70대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. 주민들은 현관에 앉아있던 집주인을 집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. 화재 신고 4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. 이들은 진화대원이 올 때까지 집주인 곁을 지키고 다른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. 119에 바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들고 들어가서 진화를 했는데 불길이 너무 크다 보니까. 불길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삽시간에 주택과 가재도구를 태워 2,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그렇지만 이웃들의 도움으로 몸을 피한 70대 집주인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소방대원들은 불길이 빠르게 확산된 탓에 초동진화가 없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. 저희가 아무리 빨리 가도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, 시간이. 소화기 한 대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컴퓨터 한 대의 위력이다 뭐 이런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닌 만큼. 이웃들의 용기와 빠른 대처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.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.